Day 67 Transient in Acadia 아카디아의 단기 투숙객들 편안하게 눈을 감고 살며시 읊조리며 연상하며 들어보세요. 7월의 밤 발코니 아래 찜통더위에 시달리는 도시는 시끌벅적 경적을 울려대며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한편 로터스 호텔에는 온화하며 서늘한 그늘이 드넓게 드리워져 있었고 낮은 창문 근처에는 발빠르고 세심한 웨이터 한 명이 고개만 한번 끄덕여도 마담과 그녀의 동반자에게 시중을 들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 앞에서 패링턴은 작별 인사를 건넸다. 그리고 마담 보몽은 마지막 탑승을 하려 했다. 그런데 그 소리 없는 엘리베이터가 도달하기 전에 그가 말했다. 저 해럴드 패링턴이라는 이름은 잊어주시지 않으렵니까? 사실 제 이름은 맥매너스입니다. 제임스 맥매너스. 대개는 짐이라고 부릅니다. 잘 자요, 짐이. 마담이 말했다. 연상 독백으로 같이 읽어보세요. 7월의 밤 발코니 아래 찜통더위에 시달리는 도시는 시끌벅적 경적을 울려대며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한편 로터스 호텔에는 온화하며 서늘한 그늘이 드넓게 드리워져 있었고 낮은 창문 근처에는 발빠르고 세심한 웨이터 한 명이 고개만 한번 끄덕여도 마담과 그녀의 동반자에게 시중을 들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 앞에서 패링턴은 작별 인사를 건넸다. 그리고 마담 보몽은 마지막 탑승을 하려 했다. 그런데
그 소리 없는 엘리베이터가 도달하기 전에 그가 말했다. 저 해럴드 패링턴이라는 이름은 잊어주시지 않으렵니까? 사실 제 이름은 맥매너스입니다. 제임스 맥매너스. 대개는 짐이라고 부릅니다. 잘 자요, 짐이. 마담이 말했다. 육하 원칙으로 묻고 대답하기. 언제? 이야기의 시점을 얘기해 보세요. 자, 시작. 예시 답변은 뜨거운 여름 7월의 일요일 밤입니다. 어디서? 이야기의 장소는 어디였나요? 자, 시작. 예시 답변은 두 사람이 긴 이야기를 나눈 발코니를 떠나 엘리베이터 문 앞으로 이동합니다. 누가? 주요 등장인물은 누구누구인가요? 자, 시작. 예시 답변은 마담 보몽이 아닌 메이비 시비터, 헤럴드 패링턴이 아닌 제임스 맥매너스가 있고 저 멀리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는 젊은 웨이터도 등장합니다. 무엇을?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자, 시작. 예시 답변은 헤럴드 패링턴 씨는 마담 보몽이 그랬듯이 본명을 밝히고 그녀를 엘리베이터까지 배웅합니다. 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나요? 자, 시작. 예시 답변은 쑥스러운 정체와 솔직한 속내를 나눈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한 호감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될 것 같습니까? 자, 시작! 예시 답변은 내일 월요일은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다가오는 토요일 코니 아일랜드에서의 홀가분한 데이트를 시작으로 사랑을 만들어 나갈 것 같습니다. 'Close eyes peacefully.' Recite softly. Listen with imagination. 'Below the balcony, the sweltering city growled and buzzed in the July night. Inside the Hotel Lotus, the tempered, cool shadows reigned, and the solicitous waiter, single-footed, near the low windows, ready at a nod to serve Madame and her escort. At the door of the elevator, Farrington took his leave, and Madame Beaumont made her last ascent. But before they reached the noiseless cage, be said, "Just forget that Harold Farrington, will you? McManus is the name. James McManus. Some call me Jimmy." "Good night, Jimmy," said Madame.